영업하는 사람도 아니야 이 네. 사람은. 그러면 무슨 뭐여 하다못해 뭐여 누구 말마다 나 뭐여 브라운관에 빛이 되지 뭐 딴 따르라든 뭐를 하든 이런 식으로 드럼을 치든 내가 악기를 다루든 뭐 여러 등등 갖다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거든. 그 길로 풀려. 그게 역마살이야. 여러분 안녕하세요. 청아맛입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네, 오늘도 제가 한 분의 사주를 들고 왔고요, 선생님. 이분의 사주를 듣고 이분이 어떤 분일 것 같은지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분은 선생님 공명을 말씀드려도 선생님 모르실 것 같아서 제가 공명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이상성 씨입니다. 혹시 아시나요? 모르시죠? 이상성 씨고요. 남성분이에요. 네. 그리고 생년월일은 프로필상 기준이고 1990년 이 양반이 참 살면서 파란만장하네. 마음고생을 많이 했네. 이 말띠가 말 달리듯 달려보자 그러네. 오! 딱 한 마디가. 응. 이 사람 사주를 본다고 하면은 네. 살아오면서 마음고생을 많이 했고요. 그리고 마음고생을 많이 하면서도 자기가 지금 바라는 것은 이제 부모, 형제들 편하게 이제 하고 내가 성공을 했다는 것을 뭐 이렇게 세우고 싶은 욕망도 많고 꿈도 많아. 꿈도 많아. 이 사람이 공부를 많이 했으면 관이 들어 있거든. 관이 들어 있다는 것은 뭐, 뭐, 공직생활을 해도 높은 저기를 갖다 얘기를 하는 거지. 공부를 많이 했으면 뭐 판사가 될 수 있고 검사가 될 수 있고 말하자면. 그런데 그렇지 않는다고 하고 그러면은 뭐, 역마살이 있어. 말띠에 6월생이래. 역마살이 끼어서 이제 돌아다니는 직업을 가져야지 돼. 돌아다니는 직업. 그래서 아까 전에 동남서북에 문이 열렸다 이러잖아. 이게 바로 이제 문이 열렸다는 것은 자기가 이 동서사방을 다닌다는 뜻이거든. 이 사람이 그렇게 된다면 동서사방으로 다닌다 그러면은 뭐 사업가는 아니야. 영업하는 사람도 아니야 이 사람은. 그러면 무슨 뭐 하다못해 뭐 누구 말마다나 뭐 브라운관에 빛이 되지 뭐 딴 따르라든 뭐를 하든 이런 식으로 드럼을 치든 내가 악기를 다루든 뭐 여러 등등 갖다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거든. 그 길로 풀려. 그게 역마살이야. 옛날 같으면 막 뭐 이렇게 뭐 노래를 부르고 뭐 무대에 있으면 딴따라라고 그랬잖아. 쉽게 있어. 이런 말이 왜 나오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기 때문에 역마살 이렇게 해서 동서사방에 문을 열려서 다 돌아다니면서 활동을 하는 사주란 말이야. 근데 올해 운은 좀 구설도 좀 약간 좀 있었고요. 구설이. 구설이라는 것은 뭐 누구나 다 있어. 근데 요 구설은 갖다 그래도 피해가거든. 피해가고 자존심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야. 뭔가를 해야지 되겠다고 하는 꼭 붙잡고 말아야지 되는 그런 이제 간절함도 있지만은 본인의 패기며 요게 지금 많거든. 맞는데 좀 이상하게 요 근래에 와서는 올해 들어와서는 굉장히 심적으로 갖다 이상하게 고민이 많고 신경을 많이 쓰는 영향이 있어. 네. 영향이 있어. 그런데 그냥 마음 그냥 편히 딱 가지고 그냥 전진해라 나가라 이거거든. 네. 그러면은 뭐 연예계 쪽으로 갔다 이 사람이 이제 확실하게 나오는 거 연예계 쪽으로 나오고 네. 그러면 네가 마음 먹고 핸들은 네가 다 발설을 해라. 응? 그러면 우뚝 설 것이다. 인기 상승이 된다. 그 지금 노래하는 사람 아니야? 그렇게 느껴지십니까? 왜 이렇게 그냥 구수하고 차분하고 이러거든? 등치는 약간 좀 뭐 있다고 봐야지 되고 네. 그러는데 뭔가 이 사람이 이렇게 노래하는 사람이니까는 노래를 갖다 한다고 하면 끌려가고 확 이러는 건데 크게 빛이 없었어. 숨은 그림자 뭐야? 가끔 이 사람의 이름이 석자를 이렇게 날리면서 요런 거는 있었지만 크게 딱 대차게 치고 나간 건 없었단 말이야. 근데 작년 올해는 이 사람에 대해서
딱딱 더 알고 이러다 보니까는 그동안에 무슨 뭐 소리고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말도 있겠지만은 이렇게 크게 또 되려고 한다고 보면은 그런 거는 다 감안을 해야지 돼. 이 사람은 정직한 사람이거든. 뭐 남을 갖다 해주고 이런 사람이 아니야. 그리고 마음도 굉장히 약해. 여려. 그러기 때문에 눈물도 많고 여지껏 내가 올라오기 전까지는 굉장히 힘들게 내가 성공하고 말 것이라는 걸 내가 보여줬거든. 내 이름 석자를 날리고 내가 편안하게 하겠다는 저기도 있고 이런 자부심을 갖고 왔는데 이상하게 이제 마음이 자꾸 약해지고 좀 좁아진다고 볼까? 왜 그럴까? 어? 용기를 내면은 되는데 네. 자꾸 갖다 자신감이 좀 이렇게 떨어지려고 해. 네네네. 근데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혹시 이제 정학만신이 이렇게 이 사람이 누군지 모르지만 얘기했을 지게 제 말 한마디에 용기를 갖고 하라는 얘기예요. 이거는 저기 막 승승장구할 수가 있고 이름을 가서 석차를 더 많이 갖다 날릴 수가 있고 만일에 노래를 하셔갖고선 저기 하고 혹시 무슨 미스트롯이나 이런 데를 만일에 나간다고 하면은 거기 세븐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라고 그래. 만일에 그렇다고 하면 노래 해갖고 그러니까 그냥 용기 가지시고 나는 길게 밀고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냥 즐겨. 여지껏 힘든 곡이 다 넘어갔는데 뭘 그래. 맞습니다. 막말로 떨어져도 더 인기가 있어서 더 곡은 더 나와. 무슨 말인지 알죠? 네네네. 이렇게 지금 뭐 노래하는 사람으로 이제 나오고 이러니까 네. 그러니까 힘을 냈으면 좋겠어요. 아, 오케이. 힘을 냈으면 좋겠어. 아주 그냥 뭐 올해는 내가 운이 아주 나쁜 건 아니거든. 근데 지금 잠깐 한 고비가 이제 딱 위태로운 고비는 지금 두 번이 지났어. 네. 근데 지금서부터 시작이다. 아, 이제는 위로 올라갈 일밖에 없다? 그럼, 이제 잘 해라.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실수만 하지 마라. 가사 하나하나. 그리고 내가 갖다 이게 뭐가 맞는지, 거기 틀어서 맞는 거로만 하면은, 탑에 올라간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선생님. 네. 요 정도까지 말씀이 좀 충분할 것 같습니다. 누구야? 아, 이분이요? 근데... 이분이 누군지 영상 통해서 제가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선생님. 아, 되게 궁금하게 잠 오늘 저녁 잠 안 오겠네. 감사합니다. 어쨌든 승승장구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진혜성 씨였어요, 선생님 방금 보신 분. 진혜성 씨? 네. 이 사람 구수하잖아, 경상도 사람 맞아요, 아니야? 맞아요, 선생님 맞아요. 그렇구나. 그래도 끝까지 올라가려나 보네요, 선생님. 이 사람 올라간다.